이모가 있잖아. 두살 차이 이모가. 그래서 여자 자매들이 어떤지 아는데 아빠는 지금 이런 거를 처음 처음은 본다는. 아니야. 왜 처음이야? 엄마, 저기 몇년 전에 이모랑 머리끄댕이라고 싸웠는데. 좋아, 좋지! TV. 또 학교 갔다 왔습니다. 제 간식으로 지금 티라미슈 박살 냈고요, 지금. 얘네들은 급식도 먹었는데 맨날 학교만 갔다 오면 배가 고프대요. 여러분들도 학교 갔다 오면은 간식 드시나요? 간식은 보통 어떤 종류의 간식 드시나요? 4학년 되더니 좀 약간 피곤해하는 것 같아요, 뚜아뚜지가. 그지? 3학년이랑 확 다르지 않아? 그지? 다르지? 아이들 4학년부터 많이 어려. 너네 진짜 인생에서 최고의 황금기. 1학년, 2학년, 3학년이 끝난 거야. 이제부터 그냥. 3학년은 황금기 아닌데? 3학년 그 정도면 황금기지. 너네는 이제부터 그냥, 에휴, 나 죽었다 생각하고,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그냥 그래야 돼. 어쩔 수 없어. 근데 우리는 왜 따로 방을 가죠? 뭐? 왜 또 따로 방안 가죠? 방? 방? 따로 방 쓰고 싶어? 왜? 이유가 있나요? 불편해? 같이 방 쓰는 게? 약간 불편한 점이 뭐가 있어? 서로의 사생활이 없다 이건가? 아니? 그럼. 오빠, 내 숙제하고 있으면 옆에서 노래 부르고. 아, 진짜 뜨지가? 슬라임 첨벙첨벙. 아니야, 아빠, 오해야. 수아가 먼저 그랬어. 아, 그랬지. 수아가 슬라임 만들고, 슬라임 첨벙첨벙 노래. 아니, 제 합창부에서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아니, 어제. 연습한 건데, 합창부에서. 요즘 들어서 약간 아니, 얘도 만만치 않아요. 오, 말고 막. This is my baby. 사실 얘도 만만치 않아요. 그럼 둘다 그런다는 말 소리잖아, 그렇지? 둘다 요즘 들어서 좀 둘이 티격태격하는 게 조금 있긴 한데 아직 괜찮아. 아직 요 정도는 뭐 치고받고 싸우는 것도 아니잖아, 그지? 근데 응. 우리 방 어디 따랐어? 저희 집에 지금 방이 4개가 있습니다. 4개. 자, 봅시다. 자, 하나는 안방이죠. 안방은 우리 모두가 잠을 자는 곳. 그리고 할머니 방. 저희는 할머니랑 같이 살기 때문에 할머니가 방 하나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아빠의 그 작업방. 컴퓨터가 있고, 우리가 뭐 녹화를 하고 편집을 하고 약간 그런 작업방. 그리고 하나가 이제 떠트지 방인데, 그럼 이거 어때? 할머니를 몰아내고 방을 넣었어. 그러면 할머니한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냥 안방 없지. 할머니, 저기 제방 써야 되니까 좀 나와 주시죠. 할머니가 뭐라고 하실까? 알았다. 아니지. 왜? 저 침대 놔둬. 할머니 안방에서 엄마랑 아, 우리 다 같이 다섯 명이서 안방에서 다 같이 자고? 그리고 할머니 방을 없애자, 이 말이야. 그리고 거기 내 방으로 하겠다. 하국상! 야, 우리 집에 지금 제일 어른이 누구야? 할머니잖아. 아무리 할머니가 밤에 일하시고 밤에 잠만 주무신다고 해도 얼마나 피곤하시겠어. 잠이라도 편하게. 아, 내가 먼저 제안했나, 이거? 아, 아닙니다. 장모님 농담이에요, 할머니. 농담이고요. 너네 방은, 저 방은 그래도 꽤큰 방이야. 근데 너 할머니 방이랑 아빠 작업방은 작은 방이고, 안방 다음으로 큰 병이 너네 방인데? 아니, 나는 작은 방이어도 괜찮으니까 혼자 쓰고 싶다? 내 방을 좀 만들어주라. 네 방을 만들어주라고? 그래? 내 책상만 옮기고 물건만 좀 정리하면은. 그냥 아까 너만의 독립된 공간을 갖고 싶다 이거지? 아, 그래? 알았어, 아빠가 한번 나 오늘 연구해볼게. 이렇게 쓸수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뭐 숙제할 때도 서로 이제 뭐 간섭 안 받고, 약간 이렇게 혼자 공부한 느낌 나는 그런 공간? 알겠어. 그러면 느낌이 아니고 혼자 공부하는 곳. 혼자 공부하고 너만의 방을 갖고 싶다 이거지? 알겠어. 아빠가 한번 연구해볼게. 또아또지가 같이 있으면 집중이 잘안 된다고 해서 이렇게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집중 못하는 것 같은데요? 좀 다른 것 같은데. 집중력 킹. 지금 물리적으로 방을 줄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 방을 제가 나눠주려고 파티션, 이동식 파티션을 샀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눠서 또아또지의 방을 한번 개별적으로
주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거 언박싱하고 애들 방에 한번 설치해볼게요. 애들 반응이 어떨지 궁금하긴 한데 이게 약간 그런 건가? 잠깐만 이게 제가 좀 약간 환자 그 병원에서 쓰는 그런 건가? 일단 한번 틀어볼게요. 자 여러분 제가 20분간의 조립 끝에 방을 분리시키는 파티션을 만들었는데 이거 좀 이상합니다. 제가 잘못 산 것 같기도 하고 일단 공개합니다. 이게 약간 병원 병원 느낌이긴 한데 이게 지금 그 병원에서 야전 병원 느낌 약간 야전 병원이 전쟁터에서 약간 병원 근데 뭐 나쁘진 않은데 네. 내가 볼 때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게 약간 후한 감성이지 않나? 아니 아, 그러진 않은데요. 이게 천이잖아. 네. 이게 먼지가 엄청 붙을 것 같은데. 왜냐면은 세탁해 뭐 보면 세탁해야 되잖아. 그냥 먼지 닦아내는 게 아니라. 이거 빼려면 다 분해해야 돼서 못 빼요. 그럼 까맣게 될 때까지 쓰는 거야? 일회용으로 하죠. 무슨 일회용이야? 이거 어떻게? 아니 또 이런 걸 샀어. 잠깐만 이걸 여기다 잠깐만 이거 잘못 뭐? 잘못 꽂았다고? 네 이거를 여기다 꽂을게요. 아우 진짜 아니 방을 달라니까 방을 달라는데 방법이 없잖아. 아니 천을 한쪽은 이렇게 박음질이 밖에 나와 있는 데다가 했고 하나는 이렇게 했고 왜 달라? 아 내가 조립을 잘못했나 봐. 아 그냥 아니 뭐야 이게 아 상관없어. 일단은 요거 떨어뜨리 반응 어떨지 한번 가져가볼게. 이걸로 이제 방 막아주는 거지. 보십시오. 이게 방인가요? 이게 뭐야? 방을 나눠줄 것 같습니다. 지금. 아니 진짜 이거 쳤어. 카메라 쳤어. 카메라 쳐가지고 툭 떨어졌어. 지금 왜 냉랭한 줄 아세요? 또 싸웠거든요. 분위기가 좀 그렇다. 도대체 왜 싸웠습니까? 말해보십시오. 네? 응? 왜 싸웠어? 저기요 왜 네. 싸웠어요? 양풍도 지금 쓰레기통으로 지금 쓰레기통으로 버리려고 했는데 못 버리게 하고 내 거야 네 거야 내 거야 네 거야 하면서 또 싸웠지? 네. 아이고. 아니 여기 이렇게 여기 좋은 쓰레기통이 있는데 왜 올리잖아. 아니 꽉 찼으면 버려 버려. 비워라. 어 쓰레기통 일회용이야? 어떻게 비운지 모르겠어. 야, 또아야 지금 왔어. 아니 이거 배 껍데기는 왜 있는 이거 왜 있는 거야? 과일 껍데기는 왜 이런 거 왜 모아? 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 어 뭐야 말해, 울어? 지금 말을 해도 지금 울었나봐. 대답을 하지 않는데 어. 아까 눈이 살짝 빨갛긴 했어. 아 안돼 얘네 왜 번호 벌써 이러면은 그래서 방을 나눠줘야 되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이렇게 하면 될까? 이렇게 해서 아니 뭐가 좋아? 수아 못 나오잖아. 어? 뭐야? 수아 못 나오잖아. 좋은데? 이렇게 방을 막아버리는 게 아니 근데 봐봐 이렇게 해봐 공부 이렇게 해봐. 여기로 막아. 어? 여기로 막아. 이 사이 아주 둘 다 꼴도 보기 싫다는 거야? 이러면 안 돼. 근데 어쨌든 지금 나눠달래. 아니 정말 이렇게만 나누려고 한 거야 이걸로? 어? 아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게 접히거든? 그래서 수화를 아예 고립시켜 보려고 이게 수화방이야? 아 좋겠다 나도 해줘! 뚜지 해줘 좋겠대. 수화방 어떻게 해줘요? 아빠 나도 해줘. 너도 해줘? 자 이게 뚜지방 뚜지방입니다 이게. 어 그냥 뚜지가 이러고 사는 걸로 어때 뚜지 좋아? 이 좋아, 이 좋아하는데? 뚜지방 좋아? 어? 이게 뚜지방이야. 너무 좋아하는데? 너무 좋다. 너무 좋아? 너 나올 때 이렇게 나와야 돼, 여기로. 아이고. 이모가 있잖아. 두 살 차 이모가. 그래서 여자, 자매들이 어떤지 아는데, 아빠는 지금 이런 거를 처음은 아니야. 왜? 엄마 처음이야? 저기 몇 년 전에 이모랑 그 머리끄레기라고 싸웠는데 내가 봤다고 봤어. 너 진짜. 맞잖아! 맞아! 우리는 형제야, 자매야. 형제? 어? 싸우지 않아. 어? 또다시 싸우지 않아. 어디서 봤구나, 그런 거. 원영 박사님. 아, 쓰레기통 때문에 싸웠구나. 이게 원래 같이 쓰라고 원래 쓰레기통 해줬는데, 뭐 어디 하다가, 뭐 니꺼, 내꺼 이렇게 나왔나봐요. 근데 싸워서, 또아가 개인 쓰레기통을 저거 비닐백으로 만들었는데, 요거를 또, 요게 또, 어떻게 서로에게 오해가 있었나봐요. 이런 거는 풀면 돼.
어? 저거 아빠가 비워줄 테니까 이제부터 같이 써, 알겠지? 어? 지금 쓰레기통이 꽉 차서 지금 그랬나봐요. 그렇다고 뭐 울어. 어? 울지 마, 또. 어? 서로의 잘못도 아니야. 아빠가 볼 때. 서로 미안하다고 하고 하는 거 어때? 미안해. 또 하나 뭐라고 할 거야? 나도 미안해라고 해줘야지. 나도 미안해. 응. 그럼 서로 안아줘. 아유, 예뻐. 볼 쌍둥이들. 한 번만 안아줘. 그렇다. 아유, 안고. 자, 이제 싸우지 말게. 자, 오케이. 그러면 방 안 눌러줘도 돼요? 아, 그래도 나눠줘? 알겠어, 알았어. 이따 나눠줄게. 이거 방을 좀 나누면 좀 낫겠어? 어? 빨리 나눠. 알았어. 이따가 하마수학도 해야 되고, 지금 말고. 지금 하마수학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지금 저거 보시고 그림 막 보고 뭐냐고 물어보셨어. 애들이 싸웠다고 말을 해가지고. 그런데, 뭐, 싸우면서 지내는 거지, 뭐, 그치? 선생님, 얘네 맨날 싸운대요. 그런데,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싸우는 것 같아, 수아수지는? 한 7번? 7번. 하루에 7번? 아니요, 하루에 7번이요. 하루에 7번? 수지야, 맞아? 네. 아까 진짜 웃겼어요. 우리 저희 하마수학 하잖아요. 하마쌤이 이거 보더니, 어, 뭐야? 했더니, 저희 싸웠어요. 아, 하마쌤도 빵 터지셨죠? 그럼 투하 어떻게 나오냐, 여기서? 나올 때? 나와봐. 아, 아니, 굳이. 아니, 그냥, 잠시만요. 아, 야, 야, 이거 돌아서 나오면 되지. 이걸로 못 나와, 못 나와. 아니! 뭐 하는 짓이야? 아, 여기가 7인분이야. 그래, 좋다. 아이고. 애들이 하도 싸워가지고 방을 반을 갈라버렸어요. 들어가서 보세요. 애 지금 자기 방 들어갔네. 어머머. 이렇게 나눴어? 아까 막 싸우고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거든. 수아 방 좀. 어머, 귀엽네. 수아 방 좀 놀러 갈게. 아, 그래, 그렇게 놀러 가는 거야, 또? 야, 대문이 너무 좁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일로 들어가면 되지. 뭘 굳이 여기로 들어가는 거야. 어? 뭐야? 이거 꼭 그 병원에서 환자, 그거 같지 않아요? 이야. 난 환자야. 누가? 나. 아이, 진짜 수아는 감기 걸려서 환자구나. 할 일이 없네. 나가야겠다. 네. 나와야 돼? 수아가 하는 말이 이제부터 할 말 있으면은 노크 해달래요. 그래서 자기만의 건강을 갖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반을 나눴네요. 그건 나도 같은 거네. 아, 야, 노크한테 그, 소리가 나야지. 뚜지도 마찬가지네요. 이거 그냥 없애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안 돼? 수아, 응? 방 생겨서 좋겠네. 응. 너무 좋아. 근데 여기는 또 뚜지 방이에요. 여기는 또. 근데 나 옷은 어떻게 입지? 어? 저 이제 수지한테 똑똑해야지. 여기 나올 때도 뚜지한테 허락 받고 나와야 돼, 너. 뚜지 방이 더 넓죠, 훨씬. 나만 나갈 수 있지. 나만 다 내 거야. 자, 얘들아, 일단 나와. 딸기 먹자. 딸기? 딸기 먹자, 나와, 일단. 딸기.